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나 혼인잔치 같은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설립 49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에 큰 위기가 찾아오죠. 그것은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열흘 정도 또는 두 주간 계속되어지는 이 혼인잔치 가운데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참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에 초청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위기에 빠진 이 혼인잔치집과 또 기쁨을 잃어버린 이 혼인잔치집에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이적이죠. 그런데 저는 한편 참 저 혼자만의 고민이고 또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큰 걸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에 참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풍랑도 바다도 잔잔케 하신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기적 딱 시작하실 때는 뭐 죽은 자를 살리신다든지 아주 뭐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시다든지 아, 좀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셨으면 참 좋을 텐데 기껏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였어요. 포도주는 마시면 그냥 없어지는 거고 그 당시 집집마다 있었던 그냥 그렇게 귀하지 않은 음료수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왜 그것도 첫 번째 기적을 포도주 만드는 데 사용해 주셨을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건 대단한 이적이지만은 그냥 결국 포도주 아니겠어요? 먹어서 다 그날 없어진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면 그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막 영광이 될 것이고 병든 사람이 나았고 또 가난했던 사람이 부유하게 되었다면 이건 막 간증거리가 돼서 그 사람 보고 예수를 믿지 않겠어요? 근데 포도주는 그날 다 떨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하시고 귀하신 이적을 첫 번째 이적을 왜 포도주를 만드는 데 사용하셨을까? 그 이후에 그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큰 두 가지 변화를 일으키셨죠. 하나는 슬픔과 낙심 속에 빠져있는 이 잔치를 기쁨의 잔치로 회복시켜 주셨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그를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우리 삶의 아주 다양한 부분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성령님의 위로로 터치하심을 오늘 예배 가운데에 마음이 싹 녹아지는 기적이죠.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마음이 두근거리고 뭐 병명으로 굳이 들자면 뭐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뭐 이런 각가지 신경쇠약에 걸리는 이런 병에 두근두근 거려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던 분들이 예배드리는 한 시간 동안 어떻게 앉아있을 수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할 수 있을까? 놀라운 이적이죠. 그리고 나을 수 없다는 난치와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았다는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삶의 큰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들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가운데 수많은 이적의 부분 부분이 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나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엄청난 사건이나 결국에는 이적의 끝을 향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해 하시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엔 주님이 누구신가? 우리 원천교회가 그래서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시키는 교회,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49주년을 맞이해서 이 말씀에 딱 마음이 와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혼인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그 비결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자, 성경구절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없습니다. 이걸 예수님께 왜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포도주 장사도 아니고 어디 가서 사올 수 있는 재력가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릴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이 정말 세상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밖에서는 착한 사람이고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위선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할렐루야. 이것처럼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포도주 만들어내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에 거절합니다. 아유,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나는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난 공생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응답하실 줄로 믿고 하인들에게 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고 이미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확실하게 응답받을 줄로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절 또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했을지라도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때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기도에 어떤 두 부분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요, 주님의 뜻을 알 때까지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내 때가 아닙니다, 어머니. 이거는 내가 응답할 수 없어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건 모르겠고 하여간 포도주 만들어내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때를 바꿔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삶에 이런 포도주를 채워달라는 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우리 쌀떡에 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저 우리 월세방 사는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집 사는데 빚을 너무 많이 졌는데 집값이 막 이렇게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저 진짜 요즘에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하나님, 저 몸이 너무 아픕니다. 여기저기 고장난 데가 너무 많고요, 병원에 가도 뾰족한 병명도 없는데 점점 하루하루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 아뢸 때에 좀 이기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나 또 저도 뭐 그런 설교를 비슷하게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야, 우리는 맨날 기도할 때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만 하지 않느냐, 참 하나님 참 섭섭하시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또 설교를 우리는 하고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야, 나 귀찮으니까 그딴 기도는 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수많은 구비구비 때마다 만나게 되는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까지라도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에 수만 가지 응답이 있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질의 문제, 마음의 상한 문제, 질병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수많은 문제에 대해 고통의 문제를 갖고 기도했는데 결국 응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계획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이제 됐다, 끝이다 하고 주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의 기쁨이 사라졌다고 한다는 것은 또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직도 많이 쌓여져서 고통 가운데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의 힘을 얻어서 포도주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이루어진 목적, 관점과 목적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 채워지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삶의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챗GPT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가 아주 요동을 치고 있죠.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은 좀 이 챗GPT는 시도 쓰고 연설문도 만들어내는 이 정말 글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그런 AI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많은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잘 사용할지 모르고 또 어플도 깔려 있지 않아서 우리 아들한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설립기념 주일을 앞두고 굉장히 궁금한 거 하나를 좀 이 챗GPT한테 좀 물어봐 달라고 그랬어요. 뭐냐 하면은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챗GPT가 챗하는 게 아니라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빠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걔는 뭐 이게 그 어떤 자료 수집을 통해서 얘기하고 또 이제 불신자들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마도 뭐 사회봉사라든지 뭐 이런 접근이 아닐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에요, 얘가 생각보다 되게 성령 충만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보내줘서 제가 1번부터 5번까지의 대답을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챗GPT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1번, 기도. 깜짝 놀랐어요. 교회 부흥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어느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 대답한 겁니다. 두 번째, 복음 전파.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복음 전파가 필수적입니다. 교회는 선교적인 마음가짐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생명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예배. 예배는 교회 생활의 핵심이며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진정한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참석하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교육.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회 구성원으로 성경 공부나 기독교 교리 등을 학습하며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섬김.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마음가짐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교회 외부에서도 봉사활동을 통해 사랑의 실천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진짜 아멘이 저도 나오더라고요. 아멘이. 네. 여러분 이건 어떤 설교자가 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수많은 정보와 자료들 또 기독교 이런 것들 다 자료를 수집해서 가장 보편적이고 또 가장 어떤 이해를 하기 쉬운 설득력 있는 다섯 가지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놀란 것은 이 다섯 가지가 그냥 아주 보편적이고 교회 성장 세미나 가면 다 듣는 얘기고 우리 상식선에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너무 놀랍다는 거죠. 첫 번째가 기도라고 말했다는 거죠. 기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저는 이 챗GPT가 말한 것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해 준 거예요.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 원천교회가 부흥하고 내 심령과 삶이 부흥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때가 많아요. 야, 기도는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기도 갖고만 되겠어? 아니에요. 기도가 열쇠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열쇠는, 응답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우리 원천교회가 정말 이 가나 혼인잔치 같은 기쁨이 충만한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어느 모임이든지 예배당 어느 곳곳이든지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교회라. 순종하는 교회.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8절인데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곳에 모인 하인들, 다시 말해서 우리 원천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의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순종. 아무리 기도했고 아무리 응답을 받았어도 순종하는 성도가 없으면 교회는 말만 무성한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냥 공든탑이죠. 무너지는 탑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하게 세워지기 원한다면 누군가 눈물 흘려가면서 한 장 한 장 정말 벽돌을 쌓아야 하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저도 울컥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49년의 세월이 쉬운 세월이 아니잖아요. 같은 자리에서 참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땀이 이곳에 어려 있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쌓을 때 다 피와 눈물로 기도로 쌓여진 거, 땀으로 쌓여진 거예요. 그 어른들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헌신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마워해야죠. 나라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그냥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요즘에 어떤 텔레비전에서 계속 이단에 대한 어떤 시리즈물을 발표해가지고 세상에 굉장히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정보들이 만천하에 뿌려진 것은 저는 참 감사한 일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멀리하거나 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하고 싶을 때, 교회를 선택하고 싶을 때 이단을 피해가는 방법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 굉장히 좋은 역할도 했다고, 물론 기존 교회에 대한 어떤 불신도 있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좋은 일들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성경책을 강단에 늘 들고 올라오는데,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성경책을 한 번도 피는 적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예, 한 번도 피고 읽어본 적이 없어요. 다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폼으로 들고 오는 거거든요. 이게 폼으로. 폼으로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이게 들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폼으로 들고 가서 이렇게 놉니다. 그런데 이제 회중석에 있을 때 핸드폰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들고 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순종은 여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에. 예.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집처럼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어디서 주어집니까? 말씀대로 살 때 주어지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너무 설레, 이거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이단과 사이에 빠진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가슴이 아파야 합니다.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말씀대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 때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집에 이 하인들의 순종을 보십시오. 절대로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돌 항아리 여섯 개에 물을 채운다는 것, 더구나 정말 이 70에서 100리터 정도 되는 큰 통인데 여기다가 여섯 항아리를 세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이 귀한 곳에 가서 물을 길어와야 되기 때문이죠. 하인들이 아니 지금 갑자기 이 정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귀찮을 수도 있는 거죠. 얘는 정결의식이 뭡니까? 식사나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손을 닦는 것이죠. 이건 위생상의 문제뿐이 아니라 이것은 법에 의한 거지, 율법에 의한 겁니다. 정결의식이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식사할 때 한 번은 뭐 귀찮았는지 물이 없었는지 손을 닦지 않았을 때 당신 제자들은 법으로 어겼다고 말이죠. 이렇게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어겼다고요.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이니까 많지 않아도 돼요.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식육만 하면 되는, 식육만. 그런데 가득 여섯 통알이 채운다는 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까? 더 기가 막힌 명령은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서 자 포도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한마디도 불순종에 대꾸를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교회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요, 생각도 참 많은 생각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참 부족한 목회자이고 또 우리 당회도 참 연약한 당회지만 그래도 뭔가 정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교인들이 아멘하고 순종해 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네. 평화를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 그렇게 동일한 음성을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지도자 몇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런 음성을 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이 하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응답은 아니지만 그냥 순종할 때에 기적에 동참하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 저는 일관성 있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말이죠. 우리가 아멘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순종했어요. 우리가 한 거잖아요, 결국.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하나님께.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순종했을 뿐.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의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물론 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순종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순종했을 뿐. 그래서 오늘 부르신 찬양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순종하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우리 원천교회가 정말 이 가나 혼인자 집같이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예수가 누구신지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전쟁이 하나 있어야 하는데 그 전쟁은 자신과의 전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져야 된다. 내가 죽어져야 돼. 내가 죽어져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내 자신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변화하는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순종하는 성도들의 순종이 있어야 되고,
더 마지막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예. 우리는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의 손에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참 의사 선생님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정보를 모르겠지만은 뭐 좀 알아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저렇게 아니까 뭐 거의 40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이 많은 분들이 저는 우리 크리스천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할 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치료하면서 환자분에게 선생님 치료는 제가 하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자랑스러운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우리가 손발에 땀을 흘려가면서 물질도 드리고 막 헌신하며 열심히 살았다고 성공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뜻대로 됩니까? 저는 인생의 목표 계획을 쫙 세워놓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냥 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마치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학교에서 여름방학을 앞두고 여름방학 계획표를 만들어내세요 하니까 끄적끄적 만든 거 있잖아요. 12시에 일어나고 3시간 게임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놀러 가고 일기 쓰고 잔다. 그죠? 우리 인생의 계획표가 하나님 보실 때 다 고막고막할 것 같아요. 아이고 미련한 인생들아, 미련한 인생들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넌 오늘 밤에 죽어 나한테 올 수밖에 없어. 모든 천지만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똑똑해도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얼굴도 보니까 오늘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주식이 왕창 떨어져가지고 표정에 다 나타나요 지금요. 거기는 분명히 올라간다고 확신하고 넣지 않았어요? 근데 왜 떨어졌을까?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한번 우스갯소리인데 오늘 여기 계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교회에 유명한 경제학자가 세 분 계셔요. 그래서 각 대학에, 그래서 세 분을 모셔놓고 제가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경제학자고 미국의 또 펜실베니아 연세대 뭐 서강대 좋은 교수님들이에요. 자 물어봤어요. 교수님들 무슨 주식을 사야 될까요? 그랬더니 세 분이 다 똑같이 우리 셋 다 주식 안 합니다. 예, 네. 차라리 챔피언지가 더 잘 맞춥니다. 챔피언지가 사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해도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 세계 정치가, 경제가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면 다 뒤집어 엎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물이 포도주 되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이적과 기사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신다는 것. 저는 그래서 49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다시 한번 이런 소원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건물도 막 몇 개 더 짓고 뭐 확장하고 뭐 엄청난 것들을 하는 막 뉴스의 거리 될 만한 일들을 하는 교회가 되기보다 우리 원천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일 큰 새로운 재건축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변화, 사람이 변화되지 못하면 엄청난 건물이고 큰일이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변화되어야지.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여러분의 심령에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 소원이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행복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가 누구신지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쏟아지는, 부어지는 그런 기적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사람, 폭력배들, 정과자들, 너는 세상의 쓰레기야, 쓸모없어, 아유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자기 자신을 치고 자기 뺨을 치면서 후회하며 고통스러우며 부끄러워하는 그 인생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포도주를 달라고 울부짖다가 주님 만나서 기쁨을 회복하고 새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울이 바울 되었다는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을 바라본다면 절대로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정말 신실하신 주의 종 아나니아를 만나고 또 자신을 믿어주고 보호하고 숨겨주고 살려준 성도들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변화의 역사, 술 먹고 아내 때리고 애들한테 가혹하게 울었던 그런 남자들이 술 끊고 담배 끊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온천교회 청소하는 날 어저께 같은 날 와가지고 변기 닦고 쓸고 이렇게 하는 헌신자가 된다는 것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집의 그런 포도주 역사인 것입니다. 마지막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저는 서론부터 결론까지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 아주 소소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포도주가 그날 없어서 혼인식이 좀 엉망이 되었다 해서 뭐가 엄청난 변동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건을 주님은 일어나지 않도록 포도주를 주셨어요. 포도주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원천교회에 참 많은 눈물과 탄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얼굴을 보니까 다 슬픔이 있고 또 근심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심이 없이 살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잠 못 들이고 오늘 이 자리에 온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그냥 묻어두지 마시고 하나님 저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포도주가 필요해요 라고 부르짖어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구하세요 좀. 그래서 그 포도주가 채워졌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될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야,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경험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꿈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가나 혼인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